고유어 명사로 주의나 관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배점식 씨? 시선. 시선 아닙니다. 시선 말고요. 고유어입니다. 성재현 씨. 눈길. 자꾸 너한테 눈길이 가. 눈길. 정답입니다. 정재훈 씨도 지금 2등이에요. 아. 예. 오늘 근데 여기 나오기 위해서 구청장님한테까지 이야기가 됐다면서요. 네. 이게 방송 출연을 한다니까 아무래도 예. 예. 좀 동구청 홍보를 하고 오지 않겠느냐는 예. 기대가 있으셔가지고 잘하고 올 것 같다고 예. 인자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게 더 부담스럽더라고요. 그게 더 자, 그러면은 조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동구청 자랑 아주 제가 한 30초 정도. 30초요? 1시간도 모자란데. 안 됩니다. 네, 1시간은 뭐 오늘 달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시작! 동구는 대전역과 대전 복합터미널이 있어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대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대동하늘공원과 식장산에 가셔서 대전 경관 감상하시고 자연환경이 좋은 대청호에 가셔서 이 동구 팔경을 즐기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역에 가시면 별미 가락국수가 있거든요. 곧 폐열차를 활용한 열차 카페를 만드니까 거기 오셔서 가락국수와 함께 추억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 시간 딱 맞췄어요.